그렇습니다. 네, BRSS 시스템. 일단 에어소프트건에서 전동건과 가스건이 여전히 뭐다 쓰이고 있지만은 지금 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건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데 이총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볼트 AKM입니다. 자, 무지 박스가 큽니다. 겁나 큽니다. 겁나 큽니다. 예. 자, 이제 제가 가진 책상이래. 이거 식탁입니다, 여기. 우리 돌 식탁보다 더 넓은 이 크기. 엄청 큽니다, 진짜. 제 손바닥 요만하죠? 작아요. 예. 아무튼, 예. 네, 볼트 AK. 예, 오픈하겠습니다. 아울러 저 위에 있는 AK-74U는 꼬맹이처럼 보이죠? 원래 작은 기관단총인데. 아유, 아무튼, 예, 봅시다. 예. 일단 박스가 되게 잘돼 있고, 예. 여기 보면 BRSS라고 막 어떤 바이킹 같은 애가 막, 애매한데요. 토르 같은 애, 바이킹도 아니고 중세 기사도 아니고 토르 같은 친구가 몽둥이를 예, 쇠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 반동을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아무튼 볼트의 AKM입니다. 예. AKM은 좀 현대화된 거랑 그런가? 예. 자, 예, 좀 버전이 조금 올라간 AK 쭉 나옵니다. 예, 예쁘죠? 자, 위에 있는 AK도 참 작아 보인다. 먼데 두고 보니까.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일단 포장이 예쁘게 잘돼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사용하던 거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치가 들어 있다 하더라고요. 패치가 들어 있고 이거 찍찍이 패치를 왜 필요한지 일단 이 BRSS 시스템, 예. 보트, 예. AK, 예. 아주 자신감이 대단한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진짜 진동 반동 아 죽여줍니다. 이게 기본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본 사이트, 예. 사이트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도인가 봐요. 사이트 뽑고 얘를 끼워가지고 여기 레일에다가 뭔가를 뭐 도트 같은 걸 광학기기 꽂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게 소형기가 이것도 들어있어요. 원래 소형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반동 컨트롤하기 위해서 반을 접어가지고 이게 밑으로 향하게 불꽃이 위로 튀면서 총구가 들리는 걸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실제로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창을 대신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로 사람 찔러도 뭐 물론 세게 찌르면 아프겠지만 어렵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포함인지 그냥 준 건지 모르겠는데 딘스 그리고 타미야 미니제 이거 컨버터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쪽이니까 배터리 커넥터가 미니적인가 보네요. 미니 타미야 잭이 배터리 커넥터로 들어있나 봅니다. 그리고 리폴 배터리를 따로 구입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들어있어요. 배터리 분리는 제가 할줄 몰라서 그냥 안 할랍니다. 자, 슈퍼 하드 리코일이라고 적어놨죠. 이제 반동으로 진짜 기깔나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예. 쏴보니까 이건 가스건인지, 아이고, 집입인지, 입입인지 알 수가 없는, 네, AKM 볼트. 액세서리즈 돼 있는데 좀 전에 그것들이 여기 들어있겠죠. 탄창과 함께 들어있겠죠. 일단 기본으로 들어있는 탄창이 이 뭡니까 이거 연사 탄창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이 탄창마저도 이 프레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예, 흑색 도장이 잘 되어 있는 예, 철제입니다. 철제 탄창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 그냥 노멀 탄창으로 이제 바꾸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얘도 70발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75발인가? 예, 노멀 탄창만 해도 컬렉터가 가지고 놀기에는 예, 충분합니다. 일단 이것들을 여기 좀 넣어놓겠습니다. 기본 액세서리즈. 자, 그리고 찍찍이로 이렇게 잘 고정이 돼 있어요. 총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쑥 들어올리면 아이고야 잠깐만요. 이게 쑥 들어올리면 이렇게 총이 나옵니다. 일단 이 박스들은 좀 뒤로 좀 제껴주고 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적혀있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슉자 6mm 이너바렐 6mm 이너바렐이라고 적혀있고 자 리얼 우드 예 네, 그렇죠 실제 나무로 리얼 우드 그립 적혀있고 슈퍼 하드 리코일 예 네, 반동이 심각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 스틸 풀 스틸 스탬핑 바디 스탬프가 이제 찍는 건데 스탬핑 바디라니까 프레스로 찍어서 만든 그 바디. 이 상판 보면 프레스로 눌러서 찍은 예, 철판을 우리 아는 그 세수대 눌러서 만드는 세수대 있죠. 그런 것처럼 쾅쾅 찍어서 만드는 프레스로 제작한 실총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만든 총이라고 합니다.
와, 되게 무겁네. 자, 그리고 백앤라이트 모터 뭐 그립. 네, 모터가 그립 안에 들어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예. 일단 네, 바닥에 어이구야. 네. 예, 내렸고 총 준비됐습니다. 일단 요 이 아이고 뭐라.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게 됐네. 네. 자, 일단 총을 가져왔고, 자, 탄창을 낄 때는 이 앞쪽 탄창을 낄 때는 이 앞쪽을 딱 걸고 나서 걸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지금 네, 넣어야 되고, 아래쪽 하부가 좀 보이십니까? 예, 아래쪽 하부 보이고 뭔가 마크가 있는데 예. 아이고. 무거워. 너무 무겁습니다. 예, 큰 걸 찍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 죽겠네. 이거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네. 이 장전고리가 어떻게 자. 아이고야. 안전장치 이것도 프레스로 찍어서 만든 거네요. 아. 예쁩니다. 색깔도 예. 오묘하네요. 철로 예. 풀메탈에 겁나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이거 게임용으로는 예. 예.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건 영나사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아까 그거 도색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요거가 기본으로 박혀 있는데 순정 부품은 이런 거. 그리고 가늠새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자, 가늠자도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참 이 거리가, 자, 이게 총 자체가 길매도 불구하고 얘랑 얘랑 거리가 짧아서 이게 요쪽에 이게 사이트가 뒤로 와 있으면, 리어 사이트가 뒤로 와 있으면 좀 그 명중률이 좋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명중률보다도 파괴력과 연사력으로 조지는 그런 총이죠. 실제로도 뭐 명중률 따윈 필요 없다. 물론 이걸로 잘 쏘는 신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거 나무 목재 그립 딱 보면 누가 봐도 나무 깎아서 만든 듯한 이 자국 보이시죠? 이거 그립, 누가 봐도 나무. 네. 이런 진짜 리얼 우드 그립. 이거 옵션으로 이렇게 따로 사서 한 우드 그립이 제일 싼 걸 잘 사도 뭐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 하여튼 뭐 우드 그립 세트가 하여튼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싸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예. 이거 하고 뭐 손잡이까지. 아이고. 예. 실질적으로 얘도 나무면 좋겠지만은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는 관계로 얘를 아마 그거는 실제 나무로는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AKM부터는 이 그립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거나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AK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게임에서 제가 AK를 주로 써가지고 AK 노래를 계속 했었는데, 베레타하고 AK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이 옵션 같은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립이 예, 아이고 예, 가져와라.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레일 같은 거 달 수 있는 이런 녀석 말고 예, 아우 무거워 죽겠네 이거. 예, 하여튼 예, 예, 무게는 한 3.6kg? 더 실총보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어요. 아우 예. 일단 이 노릇이 움직이는 건 안 돼요. 노릇이 움직이는 건 안 되고 일단 반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는데, 자, 실제 총처럼 이게 상부 이래가지고 분해가 된, 아이고야 이거 쏴야 되겠다. 한번 쏘자. 예. 한번 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쐈어. 이제 놀이체가 전진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뚜껑이 열리는 걸로 알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 리코일이 여기 나오는데, 일단 예, 이 시스템이 이런 건가 보네. 자, 여기 보시면 이 무거운 볼트 캐리어 놀이체 뭉치가 있죠. 이 진짜 그렇죠. 스틸, 아 주물 스틱인갑다. 주물로 된 철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리코일 스프링이 여기 따로 붙어있고, 자, 여기 밑에 요 작대기가 이 EBB 박스 안에, 그러니까 기어 박스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동시에 탁탁탁 같이 움직이게. 이게 반동이, 와, 일단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참 신기하네. EBB가 이런 형식인 건 알겠는데, 이 정도 반동을 내려고 하면 총이 버텨낼지가 되게, 와, 하여튼 예, 놀라운 구조입니다. 잘 안 꽂혀 이거. 오케이. 일단 예, 아씨 되게 예쁘다. 자, 멋진 총 한번 예, 연사로 한번 나가는 거라. 오케이, 잘 꼈고. 자, 일단 단발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탄이 없겠지? 오케이. 자, 오우. 네, 그러고 단발 연발입니다. 오우. 예, 안전. 일단 이게 답니다. 이 총은. 아우. 우와 무거워. 일단
외관 질이고, 어우, 이보다 더 완성도 높은 총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주 매우, 아유, 매우 만족스럽고, 야, 나무 그리프트 해가지고, 진짜, AK. AK라 하면, 저기, 뭡니까? 저기. 볼트 말고, 저기 거, LCT인가? LCT, 맞죠? LCT AK가 90만원대로 굉장히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볼트, 이거는 진짜, 이 반동이 씹어먹는다 그래가지고,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스비가 아까우니까 이거랑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쏘는 거를 이 녀석하고 한번 또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쏴볼까? 네. 자. 오우. 네. 그래도 GBB가 조금은 확실히 좋긴 좋다. 자, 얘가 이 정도고, 아이고야. 자, 얘도 한번 봅시다. 단발. 얘도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아는 마루이 EBB 같은 거 제가 쏴봤을 때, 아, 진동 좀 있네, 이런 느낌인데, 어우. 어떻게 EBB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 정말 그건 대단합니다.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 영향 진짜 받질 않고, 겨울 같은 때 뭐 작동이 되게 원활하다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탄창이 냉각이 되면 탄창이 여러 개이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쓰고 나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잘 안 되겠죠. 아이씨. 예. 다만 그리고 연발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연사 오류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얘가 속도가 떨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스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AK, 너무 아름답고 멋진 AK를 리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일단 둘 다 제 총 아니에요. 네, 빌려서 리뷰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공건이었습니다.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직접, 예, 왔습니다. 마이크는 유선으로 되네요. 자, AK. 자, 예쁘게 좀 나오나요? 이렇게 안 되네. 자, AK, 아름다운 AKN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네. 이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죠, 얘는. 네, GBB. 자, 단발. 아이씨. 어깨가 아파요. 아이씨. 일단, 이렇습니다. GBB.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딱 이 녀석인데,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무 군더더기 없이 딱 노멀 그대로, 그니까, 뭡니까? 레일 얻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입니다. 야, 이 나무부터 해가지고, 와. 예술품입니다. 이 돈 들여서 살 만한 물건이긴 하네요. 자, AKM입니다. 우후, 예. 너무 새까매서 별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역시나 이것도 스틸로 되어 있고, 예. 프레스 방식으로 제작된, 확실히 GBB가 좀 더, 네, 구조상 뭐 전기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더 얘가 짧아서 그런가? 네, 좀 더 견고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뭐 기분상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얘도, 네, 가격도 만만치 않죠. 네, 진짜 실총하고 되게 비슷하게 작동하니까 GBB 자체가 원래 구조 자체가, 다만 가스값이 감당이 안 되죠 얘는. 자, 해봅시다. 일단 GBB에 비빌 정도는 아니어도, 아, EBB 중에 저런 진동은 저는 진짜 처음 느껴봤어요. 와, 연발 갑니다. 와, 이제 좀 전에 여러 발 쏠 때 퍽퍽퍽 하면서 약간 부조화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연발 쏠 때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약간. 와, 도와주십시오. 자, EBB 한 번 쏘보겠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네, 확실히 진동이, 아, 단발일 때는 좀 확실히 약한 게 느껴지고 연발일 때는, 아우, 이게 연발일 때 진동이 이게 확실히 있네요. 와, 우후, 아, 와, 대단합니다. 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AK. 와, 이 나무 그립에 크,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와, 진짜 맞죠? 진짜 총 같죠? 야, 이 철 기가 막힙니다. 우와. 갖고 싶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